오랜만에 젤을 이용한 꽃그림 아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그 다이소 팁이거든요. 다이소 팁에다가 네, 제가 먼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4개의 팁 아트를 완성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무리로 마지막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지금 준비한 재료들을 보면은 이것도 뭐 다이소 가니까 이런 그 연고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다가 그 리무버 있죠. 젤 리무버나 젤 뭐 클렌저 이런 거 담아가지고 제가 요즘 작업할 때 쓰고 있고요. 마무리는 이제 크레이지탑이라고 요즘 저는 원래 통젤 크레이지탑을 썼어요. 좀 두께감이 있어서 좀 고객들이 손톱이 좀 그 거칠어지지 않고 오래 유지가 되더라고요. 광택이 좋아서. 근데 요즘은 다시 이렇게 붓타입으로 크레이지탑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요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준비했고요. 오늘 컬러는 이게 이제 켄지코에서 나온 컬러하고 또 진비에서 나온 네 반짝이 컬러와 흰색 컬러를 사용하고요. 통젤도 제가 섞어서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스젤에 이게 화이트인데요. 스트롱 화이트예요. 완전히 강한 화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진비 화이트가 이거는 통젤은 조금 묵직한 느낌이 들어서 아트할 때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비 붓타입 화이트를 섞어가지고 믹싱해서 사용하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이스젤인데 빨간색 지금 이거 꽃을 보면은 빨간색으로 제가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요 빨간색 이용해서 1번이에요. 옛날 거기 때문에 아마 요즘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번호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요 아이스젤 이용할 거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이게 지금 밑에 보면 지금 여기가 빛이니까 잘 모르시는데 제가 야광을 발랐어요. 컬러를 한 위에다가 아플레스에서 나온 네 카니발 칼라인데요. 요 칼라를 제가 야광이에요. 이걸 바르고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켄지코에서 나온 이 노란색 이것도 MP109번인데 요것도 야광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해놓으면 램프에 들어가면 야광 느낌이 확 나고요. 그 노래방 또 클럽 이런 데 어두운 데 가면 아마 손이 좀 남들하고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런 제품을 사용할 거고 아플레스의 이 라인젤 블랙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흰색이랑 이런 이제 제품들을 사용해서 제가 하려고 하고요. 다이소에 보면은 젤 폴리시가 있어요. 젤 레일 리무버거든요. 이제 나중에 젤 띄는 방법, 팁 띄는 방법 할 때 제가 이걸 쓰긴 할 건데요. 이걸로 저는 이제 이 수채화 느낌의 아트를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재료부터 따르고 시작하겠습니다. 팁은 저희가 그 내 손톱에 맞춰서 지금 사이드 이게 원래는 큰 사이즈거든요. 큰 사이즈인데 이렇게 큰 사이즈예요. 보면은 이 팁하고 사이즈가 조금 다를 거예요. 사이드를 정리를 했거든요. 양쪽 사이드를. 그래서 내 손톱에 맞춰서 라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화이를 이용해서 본인 손톱에 맞게끔 그냥 붙이면 너무 크죠. 맞지가 않죠. 그래서 내 손톱에 맞춰서 좀 사이즈를 해주셔야 돼요. 그 네일 전문 제품으로 나오는 팁들은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0번부터 뭐 12번, 11번 뭐 10, 그렇게 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해요. 내 손톱에 맞는 걸 찾기가 쉬운데 이 이제 다이소에서 파는 팁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6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갈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팁들도 거의 두께는 요 정도 다 해요. 이 정도 플라스틱 느낌이 이 정도 팁은 얇은 편에 속해요. 예전의 팁들은 정말 굵어서
저희가 화일링을 다 해가지고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난창난창하니 되기 때문에 비싼 제품을 뭐 샵에서는 비싼 제품을 물론 쓸 수밖에 없죠. 근데 혼자 셀프 네일 하시거나 그냥 가볍게 친구들한테 해줄 때는 요 정도 팁 이용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팁에다가 미리 이렇게 아트를 해놓고 이거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전략이 되겠죠. 내가 시간 날 때 조금씩 해놨다가 사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미리 이제 작업을 해놨고요. 요거를 가른 거에다가 이게 매끈거리면 밀착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밀착력이 떨어지지 않게 젤 리무버를 이용해서 한번 발라주세요. 이렇게 발라놓으시면 팁이 유분기가 사라진 듯한 그런 무광 느낌이 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베이스 젤을 할 건데요. 베이스 젤은 제가 얇게 발라야 되기 때문에 그라시아에서 나온 통젤을 이용해서 베이스를 바를 거예요. 다이소 가니까 이렇게 젤 할 수 있는 도구들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거 이용하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가격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베이스 젤 했으니까 30초 큐어링 들어갑니다. 자, 베이스 젤을 이제 한 상태고요. 컬러를 할 건데요. 제가 컬러를 이 색깔을 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믹싱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거 베이스를 한번 전체적으로 바르고 이 야광이 약간 핑크빛이 돌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되더라고요. 네,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저 딸한테 제 딸내미한테 미리 손에다가 작업을 해놨어요. 해놓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시간상 전략하기 위해서 팁에다 작업해놓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제 손톱에다가 셀프로 붙이는 방법 또 나중에 영상으로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원컷 했어요. 큐어링 30초. 자, 원컷 했는데요. 투컷 들어갈게요. 사실 사람 손에 할 때는 저희들이 옆에 묻을까봐 굉장히 조심조심 하거든요. 근데 뭐 팁에다가 아트 보여드리는 거는 좀 쉬워요, 사실은. 옆에 묻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작업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투콧 30초 큐어링 들어갈게요. 지금 이제 투콧 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이 야광제를 바를 건데요. 야광제를 바르실 때 두껍게 바르면 안 돼요. 그래서 눌러서 펴지듯이 꾹꾹 최대한 얇게 그래야지 색깔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번에 다 색깔을 내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 번에 그냥 색깔을 내다 보면 큐어링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이어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안에가 짜글짜글하고 또 젤이 빨리 떨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큐어링을 하고 지나면서 큐어링이 되도록 안 됐으면 다시 큐어링을 하고 나서 일을 반복하셔야지 그냥 빨리 하기 위해서 그냥 대충대충 하시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실수를 자주 해요. 제대로 큐어링이 한 상태에서 꼭 작업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30초 큐어링 끝났고요. 보시면 이 밑색깔하고 컬러 이거 보시면 밑색깔하고 비슷하게 나오는데 한 번 더 엄지니까 이게 넓은 면적이라서 한 번 더 펴바를게요. 이 색깔이 핑크빛이 너무 진하면 이 그림이 안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꾹꾹 눌러서 이렇게 해주고 다시 30초 큐어링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다이소에서 샀거든요. 솜 파는 데 부분에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그냥 잘 흡수가 잘 돼서 제가 키친타월 대신 이거 많이 쓰고 있어요. 상당히 이렇게 흡수가 잘 되니까 쓰기가 편하고 그다음에 잘 찢어지지 않아서 사용하기가
감아서 사용하기도 좋고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이소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이소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찾는 재미가 좀 있어요. 필요한 것들 이것저것. 자, 여기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을 들어갈 건데요. 지금 미리 작업해 놓은 게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이에요. 제 손톱이 좀 들쭉날쭉 해가지고요. 사이즈가 약간 틀리긴 한데 여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빨간색, 네, 레드를 좀 덜어야 되거든요. 요것도 이 스파츌라도 어우 잘 나와요. 다이소에서. 네, 다이소에서 이거 하고 요 판하고 같이 세트로 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스파츌라 쓰기 좋거든요. 뭐 비싼 거를 뭐 오래 쓰는 것도 좋지만 싼 거를 그때그때 그냥 유용하게 쓰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이 통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안 쓰다 보면 좀 이 분리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쓰기 전에는 꼭 한번 저어주시고 충분히 젤을 저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쓰시는 게 좋아요. 빨간색을 하나 할 거니까 조금이면 되죠. 근데 제가 맨날 많이 덜어가지고 혼나요. 손님들한테. 재료 안 아낀다고. 그리고 켄지코에서 나온 BK603이라는 사선붓을 이용할 거예요. 사선붓을 이용해서 또 아까 젤 리무버 있죠? 다이소에서 파는 그 젤 리무버 이용해서 네, 이걸 대신 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사선 브러쉬를 끝으로 양쪽으로 하셔야지 한쪽만 이렇게 하시면 이게 잘 안 묻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네, 이렇게 하시고 또 약간 네, 물기도 해주신 다음에 내가 어디에다가 작업할 건지 이 꽃하고 연결감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꽃하고 이렇게 이 물결무늬처럼 꽃그림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엄지는 예, 이쪽 방향에서 제가 시작을 할 겁니다. 물론 그림을 전공하신 분들은 참 잘 그리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림을 전공 안 했다고 해도 그런다고 뭐 못 그릴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냥 대충 해도 우리들이 전문가니까 해놓으면 고객님들은 오 잘한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네, 제 그 영상에 보면 그 아크릴 물감 가지고 이용해서 꽃 그리는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영상에. 그러니까 사선붓을 이용해서 이거는 그라데이션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기법은 이 끝에 쪽에만 포인트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묽게 저절로 진한 부분과 연한 부분이 예, 연출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거 큐어링 10초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제 젤 클렌저를 이용하시는 게 아마 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샵에다가 젤 클렌저를 놔두고 왔기 때문에 제가 젤 리무버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젤 리무버를 이용하셔도 되는데 아마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젤 리무버를 이용하면 리무버는 뭐예요? 젤을 닦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위에다 또 올리면 닦아내는 좀 그 색깔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젤 클렌저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양 조절하는 게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자, 이 꽃잎과 꽃잎 사이 꽃잎과 꽃잎 사이에 포인트로 이제 이렇게 또 사선으로 약간 꽃잎처럼 둥글게 네,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약간 이게 리무버나 클렌저를 이용해서 번지는 효과를 주시면 수채화처럼 느낌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냥 괜찮죠? 대충 해도 예, 예뻐요. 쉽게 우리 뭐 물론 쉽게 그리는 건 아니에요. 하다 보면 정말 정성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고객님들은
되게 쉽게 그린다고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그런 일도 있었어요. 뭐 그거 있잖아. 그 대충 한 번씩 이렇게 쓱쓱 가면 꽃이 되던데 그거 하나 그려줘 서비스로. 그릴 때 힘들거든요. 무슨 서비스야, 서비스는 내가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맨날 서비스로 해달라고 하는 손님들이 있었어요, 진짜. 네, 자 이렇게 하고 블랙을 이용해서 이제 그라를 좀 넣을 거예요. 아플레스, 네, 블랙을 조금 따라서 빨강하고 블랙하고 섞으면 흑장미 색깔이 나오겠죠. 네, 농도 조절은 잘 해주시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게 포크아트나 이게 그림을 가르쳐 보면 제가 빨강하고 검정하고 섞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적당량을 쓰셔야 돼요. 근데 검정이 조금만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 손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다 틀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색깔이 나오겠죠. 물론 이제 이 가운데 부분을 조금 진하게 연출해 줘야죠. 자, 이거 하실 때도 뭐 라인을 뭐 생각하고 잘 이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가운데 조금 어둡게 해준다 생각하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색깔도 좀 넣어주시고요. 색깔을 넣어주시고 나면 그 경계가 지면 안 이뻐요. 경계가 지면 안 이쁘니까 리무버나 뭐 이런 걸 섞어서 살짝 이렇게 경계지지 않게 밑색깔이 드러나게 연출을 해주시는 거죠. 지금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20초 정도 큐어링 들어갈게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명암을 줘야 되는데요. 이때는 블랙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블랙하고 이때 어떻게 작업을 하시냐면 제가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라인도 그려보고 뭐 해봤는데 그거보다는 사선붓으로 끝에 그라데이션 하기 위해서 찍으시고 그냥 일자로 찍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끝이 진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림을 어렵게 생각하면 작업하기가 더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꾹꾹꾹꾹 찍듯이. 그 대신 이제 붓이 붓 부분이 보면 이렇게 끝쪽에만 진한 색깔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물기하고 만나서.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꼭 수술로 그린 것처럼 표현이 되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어떤 걸 하냐면요. 그 노란색으로 잎사귀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형광 노랑인데, 이걸로, 잎사귀 표현을 할 때, 잎사귀 표현하실 때 조금 굵은 붓을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저는 바바라 붓을 이용해서, 아크릴 물감 가지고 작업할 때도 제가 이 붓을 쓰고, 뭐, 젤 할 때도 쓰고, 그냥 다 써요. 그냥 뭐 다이소 가서 그냥 섀도우 칠하는 붓 갖고도 그냥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붓이 그냥 집어서 사용할 만하면 그냥 쓰는 거죠. 쓰고 또 새로운 거 나오면 또 한 번씩 써보고. 또 비싸면 또 못 써요. 우리가 이게 젤을 하다 보면 붓이 금방 망가지거든요. 샵에서 하다 보면 진짜 붓이 쉽게 망가져요. 그래서 섀도우 붓이나 뭐 이런 거 사다가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 그리고 할 때는 그거 많이 써요. 또 젤 할 때도 좀 단단한 붓 같은 게 있으면 젤 할 때도 쓰고요. 자, 이걸로 내가 그리고자 하는 잎사귀를 그냥 약간 아몬드 형태처럼 이렇게 색깔이 표현이 되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뭐 내가 잎사귀가 색깔이 내가 좋아하는 노란색이야. 더 그리고 싶어.
더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뭐 내 마음이지 뭐 누가 뭐 그려라 그리지 마라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부분에다가 조금 포인트 더 주고 싶어 하는 곳에다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큐어링 들어갈게요. 20초 할게요. 자, 이 꽃 보면 네 화이트로 제가 라인 작업을 했거든요. 그 라인 작업을 하는 거를 그냥 좀 더 풍성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또 이렇게 그냥 이 꽃 상태에서만 이 꽃 형태에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이게 뭐가 라인이 들어간 게 좋더라고요. 좀 풍성해 보이고 뭔가 한 번 더 손길이 간 게 좀 더 예뻐 보이니까. 흰색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통젤은 네, 쓸 때마다 한 번씩 저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 좀 더 두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라인붓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 라인붓이 이렇게 길이 보세요. 길이 보시면 이렇게 긴 것부터 짧은 것까지. 네. 근데 이 꽃 그림의 라인을 그릴 때는 이 정도 중간 브러쉬 타입이 좋고요. 그 다음에 체크무늬나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긴 붓이 좋아요. 네, 그리고 뭐 안에 수술이나 뭐 짧게 들어가는 거 그런 거는 이렇게 이제 짧은 붓 갖고도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붓으로 작업을 할게요. 항상 이 붓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라인이 뭉쳐서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끝을 다듬으신 다음에 네, 이렇게 일자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이시나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우리가 붓에다가 물감을 하시고 처음부터 그냥 쭉 일자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가 둥글게 예, 나오면 둔탁해 보이니까 안 좋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꽃 같은 거, 수술 같은 거 표현할 때 잎사귀나 이런 건 이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라인을 그릴 때는 네, 그냥 일자로 쭉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농도가 조금 이제 굳어지잖아요. 젤도 약간 물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산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리무버 살짝 묻혀가지고 클렌저나 묻혀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작업 들어갑니다. 네, 안쪽에서 라인이 좀 뭐 선이 굵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막 그 부담감 갖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이렇게 안에 먼저 작업하고 그 다음에 바깥쪽 꽃잎부터 작업할게요. 자, 보시면 네. 이렇게 꽃잎이 하나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이런 식으로 꽃 모양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보이나요? 보이시죠? 이렇게 꽃 모양 잡아주시고 다시 또 이 뒤쪽에 이 꽃잎과 꽃잎 사이 뒤쪽에도 꽃이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 그냥 라인을 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꽃과 꽃 사이가 이렇게 겹치겠죠? 네, 겹쳐지게 보이시죠? 꽃잎을 크게 그리고 싶으면 바깥쪽으로 그리시면 커지겠죠? 또 꽃잎을 약간 좀 풍성한 느낌을 주려면 안쪽에다가 라인을 넣어주면 조금 더 풍성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바깥쪽에만 계속 그리면 꽃이 키다리 아저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키 작은 코스모스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라인을 살짝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예뻐요. 내가 봐서 약간 더 부족하다 싶은 데는 이렇게 라인 한 줄 더 넣어주면 풍성해지는 거죠. 마지막까지 네, 여기도 꽃잎이 겹쳤다 생각하시고 마무리 해주셔야지 거기는 빼먹으시면 안 돼요. 없다고 해서 빼먹고 그리시면
꽃이 약간 찌그러져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꽃이 다 있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네. 자, 꽃잎은 완성이 됐죠? 그러면 이제 이파리 할 때 약간 굳으면 네. 리무버 젤 리무버 이용해서 네. 살짝 부드럽게 만들어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라인 먼저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파리 줄기 있죠? 줄기 네. 잎사귀 안에 줄기 한 뭐 두 줄, 세 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라인을 그렸으니까 30초 큐어링 할게요. 이제 수술을 할 건데요. 수술을 할 때 글리터를 이용해서 제가 할 거예요. 물론 이제 반짝이 글리터가 따로 있고 거기다 클리어 젤 섞어서 해도 되는데 그냥 뭐 글리터 있으니까 하나 뭐 큐빅 붙이면 또 그것도 돈이고 그러니까 이제 더 예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다 뭐 큐빅 하셔도 되고요. 이제 저희 딸은 빨리 해달라고 귀찮다고 이렇게 그냥 반짝이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반짝이로 오늘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다이소에서 이거 샀다고 했잖아요. 네, 다이소에 이게 세 개가 세트로 돼 있더라고요. 요렇게. 네, 요렇게 해갖고 젤 할 수 있는 제품으로 나와 있어서 이건 도트예요. 그래서 샀는데 도트를 이용해서 조금 건조시킬게요. 이게 너무 이게 클리어 이게 색깔이다 보니까 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게 붕 떠서 밀착감이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펼쳐가지고 제가 필요한 것만 올려서 작업할게요. 가운데 수술 부분에다가 이렇게 반짝이를 올려주는 거예요. 글리터 반짝이 이용해서 해도 예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큐어링 30초 들어갈게요. 자, 이제 여기에 탑젤만 하면 마무리가 되겠죠? 아까 제가 크레이지 탑젤, 예, 네. 좋은 것 같아요. TRS 나온. 팁을 손톱에다 붙이실 거기 때문에 너무 두껍게 올리는 거는 좋진 않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통젤을 쓰지 않고 그냥 붓타입 탑젤을 쓴 거거든요. 자. 자, 이렇게까지 마무리하고 나면 네. 이거는 저는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120초 큐어링 할 거거든요. 자, 이제 엄지 팁까지 마무리 했는데요.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세요. 꽃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렇게 작업하시면 되니까 네, 오늘은 젤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림 그리는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봤는데요. 꼭 한번 여러분들이 따라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